엄마 마중, 글 쓰니 이태준. 한국 단편소설을 완성했다는 이태준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추운 겨울 전차 정류장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가 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가의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답니다. 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낑! 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 이내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와요?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차장은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와요?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이 차장도 땡땡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전차가 또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안 와요? 오,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구나 하고 이번 차장은 내려와서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 군데만 가만히 섰거라 응? 하고 갔습니다.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안 하고 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도 않고 코만 새빨개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전차가 왔을 때 아가는 열심히 엄마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장에게 물었죠. 우리 엄마 안 와요? 하지만 무뚝뚝한 차장은 네 엄마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쌩하니 가버렸어요. 다시 전차가 왔지만 또 땡땡 소리와 함께 가버렸죠. 이번에 온 전차 차장은 친절하게 아가에게 한 군데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안 하고 전차가 와도 묻지도 않고 코만 새빨개져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안 와요? 아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에요. 이 짧은 말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가의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죠.